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다혜 씨가 교통사고,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난 이후에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은 술이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와 추돌을 했고 택시기사가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다혜 씨의 변호사가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 음주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자 위험치상 혐의, 자 이것은 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험치상 혐의는 술이나 약물을 먹고 아주 운전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사람을 치웠을 경우, 자 여기는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징역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게 됩니다. 자, 단순 음주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 문다혜가 구속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여기 상황 관련해서 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경찰이 이 합의를 봐주기 위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8일, 9일 기다렸다가 그래서 문다혜를 소환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전격적으로 이 택시기사 사고의 피해자의 병원 그 다녔던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문다혜의 이 치료 기록을 피해자의 치료 기록을 보고 바로 이게 그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 그 단순 음주 사고가 아니라 이 위험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문다혜가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오늘 피해 택시 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이 문다혜에게 단순 음주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서울 용산 경찰서는 이 경기 양주시에 있는 A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3일 날 집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얼마나 다치는지, 자 그러니까 진단서가 나오고 본인이 피해 입었다라고 되면 바로 문다혜가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 한의원에 대한 이 압수수색한 것은 자 문다혜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하기 위한 혐의로 조치로 보입니다. 자, 택시 기사는 사고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택시 기사는 문다혜 측과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다혜의 변호인이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서 자 문다혜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경찰이 이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그리고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다혜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문다혜에 대해서 경찰이 너무나 봐주고 있다 하는 비판들. 저는 그러니까 왜 약물 조사도 하지 않았나. 거기에다가 자 문다혜와 관련해서 이 CCTV를 통해서 이 행적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태원에서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갔고 다른 차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또다시 자기 차를 타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간신히 지나가서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나중에 문다혜가 사과문을 낼 때도 택시기사에게 감사한다. 그때 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도 택시 운전기사에게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라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돼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만 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지금 이 서정욱 변호사도 지난번에 제가 이 인터뷰를 보니까 자, 이게 합의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혐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변호사 통해서 이제 이거 합의금을 주고요. 합의를 한 것인데.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 합의라는 거는요. 양형의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형량을 정할 때 양형 요소. 예. 근데 이거 합의 여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틀려진다는 거는 납득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요. 예. 상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상해라는 게 이걸 객관적으로 따져야지. 예. 합의를 하면
상해가 없어지고 합의 안 하면 이게 상해가 되고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예. 분명히 기사님은 처음에 목도 뻐근하고 예. 그때 부딪혀가지고 뭐 병원 갈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합의 받은 때에서 진단서를 안 냈대서 이게 상해가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은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도로교통법보다는 위험운전 치상죄가 있거든요. 예. 특가법에. 그럼 이게 상해가 있은지 없은지 저는 수사를 해서 적용법조가 바뀌면 안 된다. 다만 이게 형량은 합의를 했으니까 예. 좀 이게 줄일 수 있지만 예. 법조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그래서 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말 다치느냐, 얼마나 다치느냐. 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입니다. 23일날 압수수색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문다혜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가지고 강제수사에 나섰고, 실제로 이 문다혜를 엄정수사에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동에 통해서 여러 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문다혜와 관련해서는 자, 지금 뭐 이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전 남편 서창호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2억 2,300만 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이 곧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다혜의 집이 지금 양평동 그리고 영등포구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이 별장까지 이 세 건 모두 다 이 문다혜가 집을 구했는데 그중에는 갭 투자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문다혜가 이 세 건 전부 다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서 이 공유 숙박업소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허가를 내지 않고 공유 숙박업소로 등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다혜가 불법 행위를 너무나 많이 했다. 나 그리고 이 파악해보면은 또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그러니까 이 문다혜의 말하자면 동관계되는 이런 부분들. 문다혜의 어머니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특활비를 이용해가지고 자, 수십억 원의 옷을 사입었다는 의혹들. 타지마을에 전용기를 타고 가서 자, 그러니까 본인 1인율을 위한 관광 행사를 했다. 그것도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저런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고 문다혜는 그동안 뭐 자신의 에센스 글을 올려가지고 자, 그러니까 막 깨구리, 돌을 던지는데 깨구리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자신은 아버지를 치기 위해서 밟고 지나갈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냥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자기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거세게 나왔던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서 자 이 국민들의 여론이 급 악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다혜에 대해서 처벌을 확실하게 해라. 아니 합의했다고 어떻게 그 위험운전치상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나? 서정호 변호사 말처럼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경찰도 지금 그 급하게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문다혜가 사고 13일 만이었군요. 13일 만에 지난 18일 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해서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사죄문이라는 입장문에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된 큰 일을 잘못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게 하고 살겠다. 그런데 진짜로 반성했을까? 자 이 문다혜. 자 그러니까 이 문다혜뿐만 아니라 김정숙. 자, 이 가족 전체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문재인은 뭐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김정숙은 말춤을 춘다든지 뭐 너무나 나대고 설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라. 앞으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할 게 많았는데 검찰이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하게 해라. 이 경찰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압수수색한 걸로 보이는데 확실하게 수사를 해라.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이 사정기관들 경찰과 검찰 등 이렇게 수사기관이 눈치를 보고 정치 바람을 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